네, 이데일리 TV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전기, 옵티시스, 아주스틸, 푸드나무, 에코프로 HN, 브레인즈 컴퍼니, 오리온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DB하이텍, 크래프톤, 아주스틸, NC소프트, 한미반도체, 푸드나무, 그리고 RFHIC까지 올라왔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NC소프트, 젠벡스, LG이노텍, 펄어비스, 에코프로, 오리온, 푸드나무 선정했고요. MTN은 이트론, 자이언트스텝, 크래프톤, 오리온, 아주스틸, NC소프트 그리고 푸드나무 이니텍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자 이제 정말로 이슈 체크를 할 시간입니다. 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크래프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이요. 네, 네. 치고 뭐, 올라왔죠. 네, 양대 지수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약간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선정했습니다. 장중 신고가로 오늘 경신을 해서요. 예. 사실 청약 흥행이 실패해서 되게 고평가에 되게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건데 약간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장에서도 정말 우리 시장 좋지 못했습니다만 이 크래프톤 게임주들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네. 장에서도 약간의 반격에 나선 느낌인데 상장 후에 공모가를 좀 밑돌면서 고평가 논란은 계속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가 네. 뭘까요? 네, 뭐 사실 뭐 백신 관련이나 뭐 2차 전지나 뭐 다 주목을 받고 있지만 뭐 시장을 정말 이끄는 섹터가 어디냐 하면 사실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지금 그래서 지금 지수가 미끄러지는 건데 사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됐었고 모멘텀 있는 종목에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파악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게임주였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크래프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4,593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1,743억 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돈 잘 버는 회사구나 이런 걸 또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0% 이상 더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적을 아마 확인한 것도 사실 수급이 좀 영향을 준 것이다. 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장중 처음으로 5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미끄러져 내려와 있긴 합니다. 약보합권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항상 신작 게임에 대한 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크잖아요. 사실 네, 이 부분이요. 맞습니다. 신작 모멘텀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뭐 상장 전부터 이미 뭐 출시하겠다고는 말은 나왔었는데요. 뭐 앱스토어 사전 예약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사실 크래프톤의 약점이 중국에 굉장히 그 매출의 비중이 높다는 게 약점이었고 상장 전에도 그런 게 발목을 잡아왔는데요. 예. 또 그 이후에 또 공산당이 게임은 뭐 정신적 아편이다. 뭐 이런 말을 또 하면서 게임주에 대한 투심이 악화됐었는데 뭐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인도나 이런 신흥국 매출 성장세가 높다고 계속 이제 시장에다가 알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운로드 수만 5천만이라고 해요. 인구가 진짜 많은 나라구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런 중국 매출 비중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모멘텀이 하나 더 있기도 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지수에 특례 편입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또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도 맞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항상 지수 편입 기대감이 있으면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래서 지수 편입을 예상을 하고 좀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9일에 이제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크래프톤이 지금 코스피 시총 14위에서 15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특별히 엄청나게 무슨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시총이 낮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말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래서 코스피 200 추정하는 자금이 뭐 한 30조 원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기계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미리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크래프톤은 24조 300억 원 정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크래프톤 고평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 4거래일째 어제까지 양매수가 붙어주고 있네요. 기관과 네네, 외국인도 들어오고 동시에. 있는 이런 흐름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래프톤 지금 현재 49만 1,500원대 흐름이고요. 자, 크래프톤 알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네, 다음 종목 오리온입니다. 그래서 역시 약간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아서 거기에 주가가 좀 자주 많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선정했습니다. 네, 오리온. 오리온 하면은 사실 떠오르는 게 네. 다 정 예, 그 파이. 파이. 예. 정말 맛있잖아요. 좋아하셨었나요? 아, 네. 그 군대에서 많이 좋아해서
그 이후로는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번 이렇게 네. 마음을 뺏기고 나서 정말 맛있죠.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파이기도 한데 오늘 오리온 주가가 강세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이 파이, 우리가 얘기한 이 파이의 제품 네. 가격을 인상하겠다. 네네. 이런 소식이 또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법인 이제 파이를 가격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뭐 아직 인상폭은 결정은 안 됐는데 그 5%를 만약에 인상한다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한 1에서 2%포인트 정도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높은 뭐 수준이죠. 그리고 뭐 이런 사실은 사실 컨퍼런스, 지난달 컨퍼런스에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런데 워낙 이제 지난 11일에 발표됐던 2분기 실적이 부진해서 주가가 좀 내리막을 걷다가 오늘 그 오전에 NH에서 좀 긍정적인 뷰를 담은 리포트가 좀 이례적으로 나오면서 좀 시장이 반등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네,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꽤 나왔네요. 캐릭터 네. 투자증권에서도 나왔고요. 예. 네, 사실 뭐 안 좋은 거 나오다가 또 좋은 얘기 한번 하면은 또 시장이 반응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좀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약간 또 엇갈린 전망도 있기는 합니다. 무조건 더 긍정적이다 이런 거는 아닌데 이런 네. 사례가 흔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무슨 뭐 반도체나 뭐 이런 되게 기술 기업의 그러니까요. 경우에는 그 뷰가 달릴 수가 있는데 사실 오리온 같은 게 전통 제가 과자를 파는 이런 그 비즈니스가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근데 케이프 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역기적 부담이다.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 19 뭐 집콕 뭐 식료품 사재기 이런 걸로 이제 워낙 이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올해 그거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가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 하고 하면서 목표가를 좀 낮췄어요. 이제 그 리포트를 보면은 그래서 뭐 실제로 2분기 실적이 뭐 시장 전망치가 영업이익이 한 700억 원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제 발표한 영업이익은 551억 원이기 때문에 시장 전망치보다 낮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뭐 NH를 중심으로 좀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은 곳들은 이제 하반기 들어서 역기적 부담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 가격 인상에 좀 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은 팩트긴 한데 뭐 어디에 따라 무게를 좀 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목표가를 낮추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높은 가격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사실 이게 뭐 중국법인 실적이 꺾여서 2분기 실적도 안 좋아진 건데 뭐 앞에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어떤 특정 국가의 매출이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시장 방향에 따라서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항상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셔야겠네요. NH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들어서면서 역기적 부담은 좀 완화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반면에 KF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피크 아웃이 우려된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지난번에 냈던 리포트보다 한 9% 정도 지금 감소를 한 목표가를 좀 하향을 한 그런 리포트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분석들을 또 체크를 하셔야 한쪽에 쏠린 리포트가 꼭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네, 옥석 가리기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장에서는 어찌 됐든 이런 이슈로 3%대 강세를 11만 9,500원의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근데 앞으로 지역을 넓힐 수도 있고 또 제품도 늘릴 수도 있다. 또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래프트가 똑같이 포스트 차이나로 인도 를 좀 보고 있고 또 베트남도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오리온에서 나오는 그 젤리 예. 이게 또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돼서 분산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좀 주가 하방을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리온 얘기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걸 또 선정하셨을까요? 네, 마지막은 아주스틸입니다. 그래서 뭐 이례적으로 따상에 접근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그 며칠 전에 상장을 롯데렌탈과 비교했을 때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은 그 투자자분들이 그냥 포기하거나 야 몇 주나 만든다고 해. 그래서 예전 같은 분위기도 아니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롯데렌탈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었거든요. 좀 더 받겠다. 그런데 역시 뚜껑을 열어보니 좋지 않았죠. 역시 치열한데 같이 뛰어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흥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장 첫날 더 흥행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가는 또 현상도 있고, 꽤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예상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요즘 신규 상장주들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는 있어서 유동성은 또 있다 보니까 아주스틸이 오늘 상장을 했는데요. 세네 기준인데 어떤 회사인지 설명이 또 필요하시겠죠? 네네. 95년도에
1995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 그 프리미엄 TV나 냉장고에 이제 사용되는 강판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철강의 그 표면을 그 가공해서 뭐 향균이나 이런 기능성을 좀 부여하기도 하고 색상이나 디자인 같은 거를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컬러 강판에 좀 특화가 돼 있는 업체다. 좀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 강판 관련해서는 뭐 동국제강, KG 동부 제철, 그 포스코 강판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 5위 업체라고 합니다. 뭐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 1분기 매출액이 1,745억 원, 영업이익이 1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44%, 310%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 1위도 아니고 시장 5위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관심이 뜨겁고 오늘 거의 뭐 24% 급등력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리포트들도 좀 첫날이어서 그런가요?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는 것 같아요. 이 네네. 기대감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충분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걸까요? 네, 앞으로 실적이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스틸이 지난 2018년부터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 11% 정도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때부터 상장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실적 관리에 들어가지 않았나 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145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연평균 영업이익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1분기 영업이익이 벌써. 그래서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이제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죠. 1분기가 벌써 이렇게 좋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좀 좋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전통 산업이 이때까지 상장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상장하겠다고 나설 때는 항상 실적을 이렇게 최대한 높게 좋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일단 올해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들고 있고요. 뭐 유진증권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그 이제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이제 고객인데 지금 이들 기업의 지금 가전 마켓 시야가 글로벌 마켓 시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이제 아주스틸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또 뭐 건자재 쪽으로도 이제 아주스틸이 좀 시장을 그 진출을 해서 예. 또 포트폴리오 다각화한다고 하니까 상장 이후에 들어간 돈으로 좀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매출 다변화가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시장 전망이 좀 지배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상장 초기에서 실적을 잘 내놓았다 뭐 이렇게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네네. 성장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추세를 좀 보셔야 할 필요성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오늘 24% 급등력, 사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고평가 논란이 있었음에도 네. 이런 앞으로 지금 또 공모 가를 상회하기도 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하니까요. 네. 상장주들은 특히나 더 추세를 좀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스틸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